안녕. 울지 마. 오늘은 준비하는 것부터 그냥 하루 노는 거 찍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집에서 놀려고 했거든요. 그냥 계속. 근데 오늘 성범이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잠옷 싸러 가기로 해가지고 일단 준비해주고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씻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조명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폴만 자꾸 이게 일단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스트 공용기에 담아둔 토너를 미스트처럼 뿌려줄게요. 코가 뚱뚱해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몸에도 뿌려주면 좋아요. 바디 미스트처럼 이렇게 해주고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오늘 준비하고 저희끼리 조금 놀다가 성범이네 부모님이랑 큰엄마랑 좀 구경 가고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 저녁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근데 너무 서울 가면 너무 바쁠 것 같아. 진짜 너무 바쁠 것 같아. 그걸 걱정되고 있어. 현실 도피하고 싶어요. 렌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진짜 엄청 여쭤보시던데 시애틀 투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창 엄청 많이 꼈던 렌즈거든요. 엄청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 렌즈는 7할 정도가 이 렌즈고 한 3할 정도는 로맨틱이 없고 거의 그 렌즈 평소에 끼는 거는.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아침을 먹어줄 건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란 여기서 이제 흰자랑 그리고 아몬드 브리지를 먹어줄 거예요. 저좀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한 4kg 뺐거든요. 저번 영상이랑 좀 다른데 좀 조명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토너를 발라줄 거예요. 메이크업 자체를 엄청 간단하게 해줄 거여가지고 토너는 키엘 칼렌듈라. 실이 켜졌어. 키엘 칼렌듈 발음이 너무 어렵네. 키엘 칼렌듈라 꽃잎 토너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좀 부담스럽네. 요거를 먼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기 안에 꽃잎 같은 게막 있거든요. 꽃잎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꽃잎이 뭔가 그 화장품 붙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써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키엘이 워낙 좀 유명한 브랜드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유튜버분들이 이거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친한 사람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다이 토너를 쓰고 있어서 저는 선물 받은 거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했는데 정말 촉촉하고 진정에 되게 좋고 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에요. 저는 화장솜으로 원래 닥터를 잘안 하는데 이거는 이런 오겹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각질 정돈을 할때 살살 닥터를 해주거든요. 아침이라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일단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이미 저에게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잘때 이제 토너를 쓰면 이걸 항상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PPL로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덥석 물고 이제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실제 사용한 이만큼 사용한 거. 그래서 엄청 꾸준히 썼거든요. 원래 제가 다른 그 약산성 토너를 썼었는데 그 토너를 다 쓰고 마침 토너 바꿔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딱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름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스트 용기에도 담아가지고 양이 좀더 많이 없어 보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쓰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거를 아침에 가끔 그냥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닥터로 사용을 하고 이제 대신에 닥터로 사용할 때는 이런 두꺼운 오겹솜으로 엄청 살살 해줘야 피부에 자극이 정말 최소한으로 가게끔 이런 두꺼운 화장솜을 써갖고 해주고 아니면 이런 오겹 화장솜에 이렇게 듬뿍 묻혀주고 이거를 이제 토너팩으로 활용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같은 거를 먹을 때 얘를 토너팩으로 얹어두고 먹고 그 토너팩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 토너뿐만 아니라 다른 토너들을 사용할 때도 토너팩으로 항상 활용을 했거든요. 진정이 정말 잘 되는 토너들도 있고 진정이 아예 안 되는 오히려 이렇게 얹어놓으면 붉어지는 토너들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진정으로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그런지
얹었을 때 확실히 토너가 진정이 확 잘 되더라고요. 저 근데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또 보면은 엄청 좋아졌죠, 피부. 이 토너가 뭐에 좋냐면 진정이랑 수분 주는 거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특히 이거를 많이 사용할 때는 피부가 많이 예민한데 각질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좀 토너 패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면 피부 각질이 다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토너 팩으로 더 오래 붙여주고 있죠.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좀 피부결 오돌토돌할 때 오랫동안 올려놔주고 있으면은 피부가 수분을 엄청 머금어가지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약간 기다리는 동안에 밥을 먹을 거예요. 아몬드 브릿지.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아몬드 브릿지가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안 먹는 거보단 나은 것 같아. 약간 그 고소한, 그 특유의 그 고소한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놔야 점심에 군것질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경마, 뭐? 너의 동족을 먹을래? 홍범이랑 뽀뽀하는 샷. 오늘은 화장을 정말 연하게 어차피 범인의 부모님을 뵈는 거기 때문에 성범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 박성범! 근데 원래 다이어트 할 때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 노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범아 넌 노른자 좋아해? 그치? 난 노른자 싫어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너무 좀 좋아. 아 근데 이 훈제 계란은 딱 살찌는 계란 아니야? 훈제 계란 보니까 경주 생각난다. 훈제 계란. 우리 성범이. 성범이 학원이 잘렸네. 역시 즐거운 다이어트는 없어. 그리고 어제 저희 폴라로이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많이 찍었어.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내 사진, 이것도 내 사진, 이거는 우리 사진, 이거는 머현이, 이것도 태현이. 얘가 왜 여기 있나 싶죠? 이거는 성범이랑 머현이, 이거는 성범이, 이거는 머현이, 이거는 성범이랑 머현이. 나보다 왜 니네 사진이 더 많냐? 이거는 홍범이네 큰어머님이랑 어머님 이렇게 셋이 찍었어요. 이건 어제 사진. 이건 성범이 운전하는 거를 그냥 엄청 막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 나왔지. 이거 옆에 봐봐. 이거는 성범이랑 머현이랑 나. 셋이 근데 너무 자주 노는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이 태연이 존재를 너무 잘 알아가고 큰일이네. 이거는 성범이. 이거는 성범이. 돌아왔다. 끝! 엄청 많이 찍었죠? 그러면 너 빨리 준비해. 나는 여기 머리도 안 감을 거고 화장도 그냥 피부랑 눈썹이랑 입술하고 끝이야. 이게 한 시간 했잖아. 30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이거 아버님이 보고 계실 텐데. 범아. 응? 자꾸 나를 잔소리쟁이로 만들지 마. 범아 나 피부 좋아졌지? 살 빼서 좋아진 건가? 살찌니까 근데 확실히 피부가 안 좋아져. 살찌니까. 그 다음에 세럼은 메이크프렘 생가씨 잡티 세럼.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에 갖다 놓고 쓰는 세럼인데 막 딱 특히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비타 세럼은 원래 좀 톤업되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피부가 좀 따갑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딱히 막 톤업되는 것도 크게 못 느끼겠고 피부가 막 아프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정말 무난하고 순해서 진짜 무난하게 쓰기 딱 좋은 제로. 내가 소녀의 세계라는 웹툰을 진짜 열심히 봤는데 웹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내가 이게 내가 보던 웹툰이 맞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봐요. 웹툰이 더 재밌어. 역시 웹툰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드라마화 시키거나 영화화 시키면은 성공하는 걸 많이 못 보는 것 같아.
립크림은 블랑디바 리버스 크림을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발라서 그런가 이제 마스크를 써도 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피부가 적응을 했나봐요. 나 피부 진짜 좋아졌다. 붉은기 진짜 많이 사라졌죠. 어떻게 양 조절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한 번 푹 찍으면 그 푹 찍은 양으로 이렇게 네 번 나눠서 바르면 돼요. 진짜 이거보다 더 조금 발라도 되고 이게 만약에 너무 수분감이 없다 싶으면 거기다가 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지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바르게 되면 피부가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끔 엄청 얇게 돋보여줘도 충분해요. 진짜 화장도 오히려 얇게 발라주는 게 더 잘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쫀쫀하거든요. 쫀쫀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발라줘도 되게 연고처럼 그런 제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얘를 정말 조금만 발라도 수분감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바로 피부 화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크림이 좀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크림이 흡수가 될 동안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똥을 좀 싸고 와야겠어. 저는 빨리 화장을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피부랑 눈썹 만할 거여가지고. 컨실러 바를 부위도 줄어들었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쿠션 이거를 메이크업마다 다른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브이로그나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는 쿠션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블랑디바 거를. 근데 막 저한테 좀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것만 쓰냐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자연스러운 브이로그에서 내가 진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들을 보여줄 때 노출이 되는 쿠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많이 노출이 되는 건데 좀 제가 억지로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 평소에 솔직히 메이크업 때문에 그나마 그 파운데이션을 좀 다양하게 쓰는 거지 진짜 평소에는 거의 진짜 이 쿠션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귀찮을 때는 억지로 막 영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귀찮을 때 바르면 너무 편해요. 싫어. 안 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한화끔하고 메이크업은 딱 이 정도로 하고 쓸은 주인공 립 모먼트 스테이 4호 이즈 해피 컬러를 발라줄게요. 얘가 코랄인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중앙에다가 이브 생로롱 몇 톤인지 모르겠다. 603호인가 아무튼 요 약간 쿨한 빛, 쿨한 빛의 이거를 안쪽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예쁘다. 이러고 끝. 안경 구경하러 왔어. 90년대. 우와. 근데 머리가 너무. 근데 머리 때문에 더 그래 보여. 그럴 것 같다. 옛날 드라마 보면. 현상 수배해가지고 모자 끼고 마스크 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 같은. 저는 안경을 가지고 이따 시력을 맞춰야 돼요. 라면 올리네. 난 이런 거. 이쁘다. 어떤 거? 싸다. 어때? 귀엽지 않아? 엄마 아빠는 출연 의사가 없으시겠지? 물어보고. 안경은 또 이쁘다. 취소해. 왜? 혹시 모르잖아. 아니야, 귀찮았어. 마일리지로 쓰지 마. 제가 성범이랑 아까 싸워가지고 기차표 예매했거든. 혼자 가는 거? 근데 취소하래. 3년 뒤에 내시게. 왜? 아. 엄마 아빠 커플이시길 같은데. 예쁘다. 3년 뒤까지 해라. 엄마께 나한테 딱 맞다. 엄마께 딱 맞다. 성범이 내게 딱 맞더라, 사이즈가. 어머니 여분님 시계 뺏었어. 뺏다시 뺏어. 조심해. 비싼 거야. 너 팔목이 진짜 얇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뺏은 거 같죠? 근데 나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잘 어울리지 않아?
어머님이 아버님 카드로 사주신 안경을. 뒷모습 출연이다. 뒷모습? 첫 출연이에요. 뒷모습이 안 예쁠 수도 있다. 예뻐요. 어머, 20대 같아, 20대. 갑자기 발짱 뛴다. 근데 진짜 뒷모습이 20대 같아. 엄마가 엄청 여리여리하시다. 엄청 부끄러워지네. 부끄럽지. 너 민망하지? 왜 민망해? 어? 혼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민망해. 이런 거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합니다. 이거 국물이 삼겹 매운 쌀국수 하나랑요. 네. 그리고 까이파코. 우리 그 뭐고 니 생일날 생일날은 스케줄이 있고 다야? 어. 아니요. 그러면 내가 부산에 올까? 아니 평일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니다. 이거 잘 먹었습니다. 이게 웃으셔도 되죠? 아 주차권. 난또 찍으라고 주는 줄 알았는데 찍었어 근데. 오늘 나 약간 힙찌리 같아. 그치? 꾸러기 같아. 보자. 꾸러기 같아. 야우 꾸러기. 너 재밌어. 여기 포인트네 이게. 포인트. 귀엽지 않아? 저번부터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레일리. 명왕 레일리. 레일리가 뭐야? 나 무시해 자꾸? 있다고. 레일리 원피스에 나오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원피스 나온 사람이라고. 어머님이 잠옷 사주신다고 해서 잠옷 사러 갈거 있다. 그치요? 재밌다. 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너희 둘이 커플로 해라. 좋아해. 남자 거가? 남자도 입으면 남자 거지 뭐. 남자가 입으면 남자 거지. 그러니까 남자 입으면 남자 거지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잘 어울리네. 이거 시원하고. 이게 엄청 시원하겠네. 시원하겠다. 이거 이거. 어머 너무 신나신 것 같아. 이게 엄청 가볍겠는데. 아 짱이당. 오늘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데? 이거 시야. 근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저것도 있어요. 없어요. 파랑 두 장 더 주세요. 나 이거 있을 때 다 드릴까요? 네네네. 이렇게 우리 커플 셋이 커플. 굉장히 좋아요. 소영이 언니랑 커플이네. 어? 아버님 차 타보네. 어디로 갈까? 오른쪽 있죠? 들어오는 입구가 저쪽으로 들어왔잖아 자기하고. 감사합니다. 영수증 영수증 괜찮으세요? 영수증 하나 있잖아. 아 있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 있어? 왜 그렇게 걸어? 약간 미안해. 네. 그래. 아까 싸워가지고 촬영 중단에 할 뻔했네. 잘 해라. 아니다. 잘 하자. 그래. 이제 근데 뭔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헤어짐에 아쉬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근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화장도 이렇게 연하게 한 날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리고 이러는데 여름에는 차에 타있고 이러니까 막 에어컨 나오고 그러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할 때 진짜 이렇게 뿌려주면은 엄청 시원하고 수분감도 막 그때그때 막 충전을 해주니까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와 너 진짜 좀 뭔가 문제야 같이 나와. 야우 그렇게. 피곤하다. 오늘 엄청 많이 잤어? 너 몇 시에 잤어? 영화 다 보고. 나 언제 잤어? 나 잠들었지 나? 진짜 빡쳐서 잠들었지. 내가 빡쳤어? 응. 사랑을 안 준다고. 막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막 진짜 이중인격이었다고 얘기했을까? 분명 내가 이제 딱 잠들 때 미끄러지니까 탁 치우고 손대지 마 진짜 아씨 이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랑해 쭉쭉쭉 내가 사랑해 쭉쭉쭉 이러고 나 근데 자기 전에 흔들지 말라고 흔들지 말라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화난 게 숨 막힌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신아이비 보여줄 수 있겠다. 맞아, 근데 한 몇 달 뒤에 보자. 어느새 둘 다 잃었거든. 못생겨서? 그래. 뭐 어때? 고구마랑 양파도 이미 털깎은 거 다 보여줄 텐데. 걔들도 그래도 경건이 있다고. 경건?
견권. 지키기 싫을 거야 자기 혼자. 아니야 귀여워. 안개다. 우리 안개 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응. 저기 지금 살짝 스물스물 끼어 있잖아. 어제가 진짜 신기했어. 어제 페북에도 나왔던데 잃어버린 장소 같다. 뭐래? 아 그 잃어버린 도시 같다고? 뭔가 메이플 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아 나 꿈에서 메이플 해가지고 빨리 메이플 하고 싶다 진짜. 우리 가자마자 메이플 할래? 너무 나도 오랜만에 하고 싶다. 혼자 있을 때 있잖아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너랑 있을 때는 노느라 바쁘거든? 근데 너랑 없을 때는 내가 너랑 노느라 못했던 일들을 몰아서 하느라 뭔가 너랑 있을 때만 하게 돼. 메이플 진짜 안 질려. 그치? 이삐! 이삐! 신아! 이거 한 사람 되나 그거? 신아 신아! 어. 어 누가 누구지? 아 귀여워. 아 민둥민둥. 근데 꼬리가 왜 이렇게 솜사탕 같아? 어 우리 이삐도 꼬리 자르면. 아 어, 귀여워요. 어, 귀여워. 신아! 신아! 고고 신아! 고고고고고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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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삐는 뭔가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 같아. 먹을 때만 앉아 하지. 어 귀여워. 조심해. 그거 말고 여기는 신아 자리. 짜잔! 어머님이 주신 귤 엄청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안녕. 뭔가 오늘 많이 한 게 없네. 그치? 근데 오랜만에 짧겠다 브이로그랑. 안녕.